지난해에 이어 레전드 슈퍼 태그리그 1회전 마지막 경기인 강산 호락팀과 루이 드럼팀의 경기를 앞두고 장내는 열광의 도가니로 흥분해 있는데요. 서로의 실력이 강하다고 판단한 두 팀은 작전회의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강산도 역시 스톰플레이트에 성가신 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락은 생각하는 걸 그만두자고. 한편 선수 대기실에선 슈가 레네의 일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강산과 호락이 들어옵니다. 슈는 황급히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호락은 슈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말싸움을 시작합니다. 대꾸 없이 자꾸 자리를 뜨려는 슈에게 화가 났는지 호락은 좀 심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 대꾸하지 않는 슈에 대해서 호락이 감정적으로 조금 흥분해 있는 상태인데 슈는 누구하고 팀을 하든 상관하지 말라는 말만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한편 지나가다 호락과 슈의 다툼을 본 형제들은 슈에 대해서 오해를 조금 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시합을 위해 연습을 하는 강산 호락팀이었고 드럼은 드디어 강산과 첫 공식전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강산과 상대하기 위해 엄청난 특근을 했다고 하는 드럼과 루이 드럼이 정말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귀엽게 보네요. 드디어 강산 호락 드럼 루이의 배틀이 시작되고요. 역시 형제는 호락 강산팀을 응원하네요. 자, 시합 전에 루이와 드럼 모두 강산만 견제하고 있는데 호락이 삐졌어요. 잠깐 머뭇거리다가 무시하는 드럼과 루이. 아, 호락도 레전드라고. 자, 강산은 여태까지 공식전에서 개인적으로 루이를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런지. 자, 이렇게 배틀은 시작됐고 먼저 호락과 강산, 브레이브 발키리아, 글레이드, 라그나로크가 레이지 롱기누스를 치러 갑니다. 레이지 롱기누스는 이 둘의 사이로 빠져나가 스톰플레이트로 가서 가속을 받고 발키리와 라그나로크를 공격합니다. 튕겨져 나온 브레이브 발키리를 템페스트 드래곤이 추격하며 공격하는데요. 이로써 둘은 떨어져서 콤비네이션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연타전을 진행하던 브레이브 발키리가 스톤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엄청난 컨트롤에 러쉬 슛을 퍼부어줍니다. 스톤플레이트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가속받고 다시 나와서 엄청난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어요. 호락도 뒤이어 글라이드 토네이더로 롱기누스에게 반격을 가하는데 롱기누스는 소용돌이를 그냥 빠져나와 버리네요. 그때 템페스트 드래곤이 튕겨나와 라그나로크에게 부딪히고 풀각성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대로 드럼은 드래곤을 불러내서 템페스트 브레이크로 라그나로크를 오버피니시 시키고 맙니다. 기회를 엿보던 루이도 바로 롱기누스를 불러내서 결정타를 가하려고 하는데요. 강산도 발키리를 소환해서 여기에 맞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드럼이 뛰어들어서 발키리를 쳐내고 몸체가 들린 발키리는 어퍼를 맞기 딱 좋은 각도로 레이징 어퍼를 맞고 그대로 오버피니시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루이 드럼팀의 승리로 강산은 또 루이에게 패배하게 됐어요. 자, 루이의 의기양양한 뒷모습을 씁쓸히 바라봐야 하는 호락과 강산이고 형제들은 레전드들과 자신들의 격차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번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